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울 후보가 그동안 전북 발전을 위한 성과를 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정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전 도당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된 것은 자신이 후보 사퇴 등을 걸고 당 지도부와 담판을 지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새만금개발청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여야 협치의 성과라며 정권 심판만을 외치는 후보들로는 전북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